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화요일 아침도 암호화폐 시장 지지부진하게 하락세로 시장 분위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모두 조정받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초록색 불도 눈에 띕니다만 오늘 시장 전반을 지배하는 것은 하락세입니다. 자, 바이낸스에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1,3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17달러 선 기록하면서 2%, 3% 각각 하락률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360을 통해서는 1,289달러 선이 연출되고요. 바이낸스 통해서는 1,300선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일간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꾸준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하향세 속에서 지금은 살짝 낙폭을 축소해주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2%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살펴본 암호화폐 분위기, 일단 10위권 내에서는 바이낸스 코인과 트론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20위권 바깥으로 넘어가 보면 오르는 종목들 테조스, 넴, 그리고 크립토닷컴 체인이 17%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자, 그 밖에 개별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세 속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네요. 거래소들의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요. OKEX 바이낸스 힛빛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업비트 28위에서 거래 이어가 나갑니다. 국내 시세 역시 국제 시세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조정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1235만 1000원에서 거래 대금, 자, 가격 형성하고 있고 업비트에서는 1234만 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머큐리가 110% 급등, 캐리 프로토콜이 29%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머큐리가 110% 이상 오르면서 현재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오르는 종목들 있죠. 아더, 스토리지, 두 자릿수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은 네, 시장의 대장주격으로 꼽히는 이 세 종목은 내림세 보이고 있네요. 자, 먼저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있는 AMB 크립토의 기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주 동안의 하락세 이후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인데요. 저항선인 1,759와 1,825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타내주는 것은 현재 시장은 굉장히 박스권에서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4시간 차트를 살펴봤을 때 이런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 몇 주간 그랬다 라면서 비트코인이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고려했을 때 지금도 오를 때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에서도 네, 상승이 예측된다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요. 조시 레거는 암호화폐 가격 예측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네, 이제 저항선을 넘어서 거래가 될 때가 됐다. 그동안에는 조금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변동성이 시장에 나타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벡트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짚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벡트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테스트를 시작한 것이죠. 현지 시간 22일자로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벡트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자, 테스트가 시작이 된다는 것 자체는 아직 정식으로 출시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많이 전문가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예측하고 있던 것처럼 기관 투자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이 만약 성공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급증으로
가격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리고 펀드스트렛에서 샘 닥터라는 분이 만약 박트가 시작이 된다면 1일차부터 굉장히 큰 비트코인 투자를 불러일으켜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박트가 테스트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또 정식 서비스가 출시될지 예측이 오고 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이제 이번 분기 안에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리플 가격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리플의 스위프트의 대항마로서의 역할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게 기존의 국제 송금망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켜 왔던 그런 암호화폐 프로젝트인데, 자, 그런데요. 오스트리아리아부터 싱가포르까지 13초 만에 거래를 해낸 것이 바로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그동안 스위프트 너무 느려 라고 이야기해왔던 이 반드 측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플은 현재 뭐 머니그램과 제휴를 맺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스위프트가 이렇게 큰 진전을 이뤄내면서 리플 입장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리플이 아직은 더 빠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싱가포르까지 13초에 갔다는 거. 자, 투자자들이나 유저들은 사실 이몇 초, 4초, 13초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위프트도 충분히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위프트의 테스트에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나 HSBC 같은 대형 은행들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리플과 같은 블록체인을 고려도 했지만 이걸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판단 하에 이 13초의 거래를 일단 해냈는데, 리플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소식이고, 그래서 현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뭐 그렇지만 이번 테스트가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겠지만요. 또 리플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덕을 볼수 있는 것은 소비자, 유저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둘의 선의의 경쟁으로 유저들이 더 빠른 금융 서비스를 누리게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리플도 이런 것들을 보고 더 앞서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인베이스가 10개월 만에 500만 유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유저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저들이 많이 코인베이스로 진입을 한 것은 코인베이스 자체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만 해도 32개의 나라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코인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오스나 리플 같은 새로운 알트코인들을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강세장과 코인베이스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네,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과 2018년 3월 사이에 730만 유저가 새로 유입이 됐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3,600달러 선에서 10,00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코인베이스의 고객들도 크게 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인베이스 유저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금 이번이 지난번과는 다른 것은 현재 대통령부터 연준 의장 그리고 재무장관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규제 프레임워크가 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번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유저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난번과의 차이점이다라고 짚고 있네요.
이란이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이 합법화되면서 이란에서는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동안 좀 이란 입장에서는 제재도 있고 해서 암호화폐를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굴자들이 이란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싼그 전기 요금 때문에 이 지역은 채굴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이번에 채굴을 합법화하면서 시장에 좀 방향이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채굴이 지금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암호화폐 채굴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 내부 내수 결제에 있어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입장 변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 중앙은행은 지난 1월 말이죠. 암호화폐 국내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바가 있어서 채굴의 합법화와 좀 대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클이 근거지를 미국에서 버뮤다로 옮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다시피 규제 때문이죠. 미국의 규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또는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거지를 미국에서 버뮤다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옮기면서 오히려 이렇게 규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이 성장에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게 벌써 7월 말을 향해 가고 있네요. 아직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 휴가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 오늘 하루도 무더위와 싸우시겠지만, 또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